나무 몇 번 내라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힘듭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뭐라 합니까? 모순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못 뚫는, 예?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을 팔아요. 상인이. 예? 전쟁터에 전쟁이 났으니까 이거 이 창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어. 그래서 너는 다 뚫으니까 살잖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뭐를 파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 손이 방패거든요.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을 팔고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팔아. 어쩌라고 거기끼리 부딪히면 그거를 모순이라고 해. 알았어요? 창과 방패야. 세상에서 못 뚫을 게 없는 창,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 그거를 같이 파는 거야. 동생 시켜갖고 저거 팔아라 그랬으면 대박 났을 건데. 한 달에서 같이 파니까 모순이라. 예? 괴로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 수 있는 번뇌를 깨달음으로 만들 수 있는 바른 가르침에 기회합니다라고 오늘 몇 번 더 했죠? 그래 놓고 뭐라 한다고요? 아이고. 왜 그래? 왜? 이걸 하면서, 예? 맨날 나온 몇 번 연하냐, 나온 몇 번 연하냐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가. 왜 나오는 줄 압니까? 예? 아까 말한 친구의 사법을 똑바로 유지를 안 시켰어요, 그래. 예? 맞춰서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한테 딱 맞는 게 없으니까. 오랜 시간 많이 써보니까, 예? 오랜 시간 많이 써보니까 나서도 못 쓰고 잘 썼는데 아 큰일 났다 이거.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고 이게 연륜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선 거예요. 자 그럼 됐어. 네? 알았죠? 두 번만 했었어요.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더라. 네? 기생충 봤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세상은 계획대로 되는 걸 없단다. 그 아버지가 왜 나쁜 아버지냐. 세상은 계획대로 없지만 아들을 계획을 들었다. 아들한테 너 계획이 뭐니라고 물어봤다면 그 아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찍어서 죽일 거란 계획을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할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세상은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야. 수도 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그거를 절차탕만하고 하잖아요.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큰 날은 내보내고 작은 날은 셀 수도 없이 많다라고 했죠. 한 번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고 또 일어야 홍수아리처럼 7.8개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스포츠를 보고 열광을 했잖아요. 졌지만 어떻게처럼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요? 연습을 해야 돼. 나 설 줄 아는데요. 머리 중에서 이거 해봤는데 옛날에 했는데 지금 또 뭘 하겠는데 서 나와서 서박을 하니까 아무도 설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서다가 실수했어. 예? 근데 어째?
맞춰줘 가요. 그죠? 이렇게 돼도 딴 데 나가면 좀 버벅거린다. 나는 버벅 안 버린다. 예? 어디 딴 데 나가면 뭐 해라 그러면 예? 어영부영이 아니라 예? 안절부절 한단 말이야. 세상이 계획대로 돼요? 어떤 변수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동심을 가지기 위해서 매일 제목을 부르고 그래서 스님 절에 왔잖아요. 그래서 절에 오는 거고 절에 와서 스님 말을 듣고 그래 나 집에 가서 해보는 거야. 죽어서 저 뭐야 지역문 통과하는 시험이 제목 쓰기면 어쩔래? 옛날 과거장에 과거 시험 보러 가면은 그때그때 과거 시험에 문제가 틀리죠? 예? 지금처럼 뭐 문제 내놓고 밑에 답, 저 뭐야 예상 답 1, 2, 3, 4, 5 적어놓고 그렇게 과거 시험을 쳐요? 과거장에 가면은 과거 시험에 뭐라고 적어놔요? 예? 뭐라고 적어놔? 오늘은 이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세요. 오늘은 뭐가 할까요? 아까 말한 네? 중생에 대해서 아니 중생은 아니야. 3대 비법 딱 적어놓고 네? 3대 비법에 대한 글을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계삼현일 적어놓고 계삼현일에 대해서 글을 적으세요. 그거 갑오장 시험이잖아요. 예? 북둥 치니까 이 뭐야 이게 독자가 딱 떨어지지요? 거기에 그 한자가 딱 적혀져 사서삼경 뭐 예? 그런 식으로 적혀져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배운 거를 적는 거야. 예? 1번 엄마, 2번 아빠, 3번 할아버지, 5번 할머니가 아니라 예? 그런 식으로 사지선다병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가 아니라 그냥 요렇게만 딱 적어놔. 예? 요렇게만 적어놔. 일대사의 인연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이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불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들어오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일대사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일대사 앞에 구원실성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대사의 인연,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 이게 답이죠. 그거보다 더 100% 답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상세하게. 배시오이 덜렁한 표정이 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배시오이 불지견, 부처님의 불지견을 나타내. 불지견이 뭔데? 부처님의 지혜로 뭔데? 그게 뭔데? 예? 여러분들은 세상을 만만하게 살아서 그래요. 내 가게에 스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질문에 답에 대한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았을 때 그 사람이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만한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서울대 나오면 붙잡아서 여기 말해봐야 아무것도 없고 일대사의 인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일대사의 인연 귀에 익숙하지요? 많이 들어봤지요? 계삼현일 들어봤지요? 구원실성 들어봤지요? 구원실성에 대한 논문을 써오는 거예요. 네? 그 논문이 10장이 될 수도 있고 100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 가서 구원실성 종이, 이런 종이 5장을 주고 여기 가득 채워와.
저 뭐 법대 애들 시험 칠 때, 예? 한 시험당 4시간씩 걸린대잖아요. 예? 사법고시. 예? 사법고시 시험을 치는데, 사법고시, 그걸 뭐라 해? 그, 책에, 법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뺏겨봐야 50점밖에 안 줘요. 왜냐면은 세상은 딱 틀린 거니까. 옛날처럼 도둑질하면 왼손, 예? 뭐 잘못하면 오른손 이게 아니잖아. 딱 법이 틀려. 어떤 놈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10년을 살았고 어떤 놈은 3년을 살았죠? 아이,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사실은 내가 저 뭐야,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약 안 먹은 지 일주일 됐어. 아, 정신적인 이유로 3년. 예? 아, 근데 거기다가 내 술을 먹었거든요. 아, 술 마셔서, 술 먹어서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2년. 예? 미국 같은 거 그거 바로 사형인데, 우리나라는 뭐 정신병이 있어요, 술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예? 그러나 하면은, 그거 뭐 형량이 떨어지잖아. 검사가, 검사가 그래. 최대 구형, 그러지, 구형? 검사가 때리는 건 구형, 구형. 예?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검사가 말하죠? 그럼 판사가 이만저만 해서 뭐를 해? 참작을 해서 이거는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니까 요렇게 하겠습니다. 판결을 내는. 계산 면일에 대해서 그거를 적어놨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상황이 틀리니까. 네? 그래서 종종의 법, 종종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대장되는 거다. 네? 그런 것까지 다 응용을 해서, 그래, 만다라는 제목을 딱 이렇게 적는데, 쓰다 보니까 잘못 적었다 얼른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응용이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되냐는 거죠.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라. 괴롭다 힘들다 하지 말고. 괴롭다 힘들다 하지 말고.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이겨내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체의 동생이면 만사를 성취하느니라 라고 한마음 한뜻으로.